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발숨은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파월 쇼크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월의 연설이 이미 많은 연준 위원들이 언급했던 내용일 뿐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포지션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을 지켜주는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이십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혜영 마스터님부터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출연하는 혜영입니다. 네, 백이 바뀌었네요. 네, 너무 예쁘죠? 네. 더 밝아졌네요. 그렇죠. 네. 미정 씨는 개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밤 같지가 않아요. 네. 네.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잭슨홀 회의 이후에 처음 나오죠? 네. 잭슨홀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뭐 할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장에 어떠한 요소점이 있는지,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잭슨홀 회의에 대한 영향, 이거를 좀 정확하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대로 좀 긁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9월에 첫 단독 강연을 합니다. 올해 몇 년 만에. 예, 그건 제가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어떤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천명 마스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파월의 잭슨홀 발언, 아주 강력한 매파적 발언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고, 자, 이제 9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 잭슨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9월 CPI까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뭇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앞으로 9월 중순 정도면 CPI가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 전까지 이 천명과 함께 숙제를 한번 풀어가 보면 어떨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잠시 후에 국내 증시, 그다음에 또 코스피 200, 국내 선물이죠.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저희 뒷배경이 바뀐 만큼 또 두 분의 마스터님이 굉장히 준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잭슨홀 미팅 이후 또 두 마스터님께서 처음 나오신 만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께서 뭐 국내 증시도 짚어준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잭슨홀 미팅하고 전혀 뭐 동조하는 현상,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제가 보는 거는 제가 10월 달 이제 제목처럼 위기설이 조금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뭐 미국 증시는 또 나스닥하고 또 원유가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선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자, 한미 금리 간 역전이에요. 역전. 자, 8월 달, 이번 달이죠. 그죠? 우리가 0.25로 올리면서 이제 2.5가 됐습니다. 그죠? 자, 미국은 벌써 2.5가 벌써 됐죠. 7월에. 자, 이제는 똑같이 갔는데, 자, 다음 달 9월. 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약간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한 65%. 자이언트 스텝이 그리고 이제 빅 스텝이 한 35%.
아직도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페드워치는 툴이 계속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고. 자, 만약에 얘가 자이언트 숲을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25%입니다. 3.25%예요. 그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0.75 갭이 생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월 달 우리가 한번 또 갈 겁니다. 그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하시는 말씀이 빅스텝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벌써부터 0.5라는 갭이 생겨요. 자, 그러고 나서 미국하고 한국이 동일하게 그죠? 11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하죠. 자, 그러면 제가 예상하고는 11월, 12월 미국은 0.5, 0.5 조금 올릴 겁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4.25예요. 그죠? 4.25. 그죠? 한국은 3%밖에 안 될 거예요. 3%. 그러면 이제 갭이 1.25%라는 엄청난 갭이 생겨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지금. 한국 증시의 숙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 10월에 대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그때가 딱 10월입니다. 갭이 벌어지는 시간.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잭슨홀에서 이제 이창용이 하는 총재도 갔었죠. 그래서 했던 얘기, 파월이 먼저 했던 얘기가. 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4%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까지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안 올리고 4%대를 유지하겠다. 그때 되면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월 달이 어떤 데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제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죠. 여기서 뭐 첫 번째 가장 큰 이슈는 겁니다. 여기 좀 뭐 헤드라인에서 나온 것처럼 자, 우리가 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뭡니까? 결국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아주 위기 상황이 많이 대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게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벌써 22년 전 5월 달보다 근접해 있어요. 1.5% 올렸죠, 그때. 그럼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올렸다는 건 상당히 한국 경제가 저번에 이제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 경제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모여서 나라 경제가 어떤 이제 형성이 되듯이 주식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는 총재라 저 파월이나 그죠? 주식만을 바라보고 어떤 나라의 경제, 나라의 살림을 이끌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년까지 하는 우리나라 그죠? 계속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미국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헤드라인인데요. 뭐냐면 자,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 달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 한국 증시가 상당히 밀렸죠. 그죠? 그러다가 한 2개월, 약 2개월이죠. 약 2개월 정도 이제 상승을 주다가 그래서 아, 이 정도 되면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가 아닌가 그러면서 현재 스코어 19조 3,050억이 지금 신용 잔고가 늘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약 1조 6천억이 늘은 거예요. 신용 잔고 증가. 이게 상당한 제가 리스크로 지금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9월 30일 날 반대 매매 유예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신용 애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유예 기간이 100일입니다. 100일. 자, 이게 데드라인이 100일인데 그 100일에 마지막 9월 30일까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득을 못 보면 강제 청산을 하는 날이 9월 30일이에요. 공교롭게 어떻습니까? 10월 달하고도 맞물리죠. 그죠? 이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시장이 형성이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좋게 가면 좋겠는데 안 좋게 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그 이게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이 파생 상품이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수익을 10만 원 낸다. 1%죠. 한 달이면 20%입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달에 20% 수익 내는 거 고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매일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오십시오, 저한테. 저한테 오셔서 답을 보시고, 해체하시고, 좀 좋은 날을 좀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또 이 국내 증시 10월 위기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은 좀 잭슨홀 미팅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어차피 5분 얘기하기 때문에 네. 팩트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잭슨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예. 예. 좀 정리하는 것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이번 잭슨홀 회의는 뭐 예상대로 나왔다. 네. 이 정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방 목표금리 최종 수준 전망이 3.5%에서 4%로 수정이 됐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네. 네. 이미 잭슨홀 회의 전 회의록 때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잭슨홀 회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큰 폭에 대한 하락세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시장이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한다면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50BP입니다, 50BP. 오른쪽 하단에 보시죠. 지금 원래 연말까지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설정값이 3.5%였는데 4%로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50BP에 대한 시장 조정분만 따지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게 4%에 대한 설정값이 이때 시장에 주입이 된다면은 그 다음 또 뭐겠어요? 그때는 이제 시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언제 같이? 6, 7월 같이. 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번 잭슨홀 회의 전후 해갖고 이미 회의록 전부터 이제 어떤 9월에 대한 금리 인상이 그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가능성을 무게를 지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좀 한 달 남았죠. 예. 네. 어차피 최종 결정은요. 9월 이제 CPI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50BP 올릴지 75BP 올릴지 어떤 가능성의 무게를 둘 거란 말이죠. 지금 어떤 국내 증권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뒤져보아도 50BP 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9월 FOMC에서 75베이시스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9월에 CPI가 낮게 나온다면 굳이 연준이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CPI 관련해서 이제는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잖아요. 잭슨홀 다 끝났고 이제 CPI, 그 다음에 FOMC잖아요, 순서가. 그럼 어떤 방향성 FOMC에 대한 어떤 결과값은 9월 이제 CPI로 좀 무게가 쏠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CPI 전까지는 잭슨홀 회의에 대한 어떤 매파적 과론이 계속 반영 요소가 ING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이 전후 1년에 대한 과정. 예, 9월 초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장에 대한 잭슨홀로 인한 하락분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 이후에 CPI 가격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9월 CPI는 어떻게 보면 8월의 통계치잖아요.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통계치죠. 그러면은 저는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 8월에 이제 어떤 에너지 가격, 유가에 대한 수준 레벨링이 그렇게 높게 포인트가 안 잡혔거든요. 주거비 또한 이제 MBS라고 하죠. 모기지 금리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 좀 다소 된 경향도 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예상이 가는 그림입니다. 예. 이번, 근데 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회의록 이후에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을 얘기를 했거든요. 회의록 이후에.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예요.
그 전주부터 하락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왜냐면 매파적 과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정리만 확실히 합시다. 자, 1번. 잭슨홀 회의에 대한 중점은요. 예. 50BP 반영이에요. 예.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게요, 지금 3.5%에서 4% 수정된 거에 대한 0.5%죠. 0.5% 금리 인상에 대한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겁니다. 좀 딥하게 알자고요. 뭐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예, 뭐 물가 잡겠다, 뭐 당연한 소리예요. 시장이 뭘 영향을 주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0.5%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자, 그럼 0.5% 반영이 끝난다면은 더 이상 또 이제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럼 CPI만 또 이번 달에 있었던 8.5%에 대한 이제 하방 폭만 유지를 한 번 더 연출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 연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타임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과값은 결국 9월 CPI 기준으로 우리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락이에요. 언제까지? 다음 달 CPI까지. 확실하게 체크합시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연결을 지어볼게요. 아시겠죠?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8월 CPI가 발표가 되는 9월 13일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9월에는 중요한 또 일정이 있죠. 9월 20일에는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러한 또 증시 일정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또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파월 발언을 소화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화와 국채금리 상승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IEA가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9월 8일 ECB 회의에서 75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유로FX를 제외한 전 상품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상승 출발한 나스닥 하락 전환했는데요. 0.5% 내린 12,42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4.77% 내린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9% 오른 1.0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미증시 계속해서 파월 쇼크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힘이 굉장히 약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다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두 분이 또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데요. 천명 마스터님 매수 들어주셨고, 혜영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1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네. 일단 오늘 아까 저 구인 지수 예상보다 많이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아까 저 제 예상도 봤는데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약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해양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세적인 하락장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엔 그 저번 주 그죠 금요일 날 너무나도 급락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좀 보여주고 오늘 약 상승으로 좀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일봉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일목균형표를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초보자들이 이게 되게 어렵게 봐요. 그래서 자 추세선이라는 거 MAC가 추세선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일목균형 기간 어느 기간이에요? 뭐
어느 기간에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제가 앞으로 향후 자 9월 달에 예측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요걸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12,346 구름대 하단 상방에 있어요. 여기가 60일 이평선에 물려 있습니다. 제 걸 보시면 똑같아요. 제 것도 이게 접목시켜서 보시면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노란톡 돌아오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자 일단은 예상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12,340을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 오늘 상승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을 테고요. 자 내일 또 저거 있죠. 비농업군 그죠. 자 비농업군이 제가 보는 건 이렇게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저번 달에 어떻게 비농업군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했죠. 미증시가.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금리를 안전하게 올려도 노동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올려도 되겠다. 네, 그런 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내용이 나오기가 상당히 농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인 상승이지만 내일은 다시 한번 또 하락장을 연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셔야 될 게 키포인트가 12,340을 라인 보시고요. 만약에 강하게 붕괴가 된다. 그럼 내일 예, 구름대 하단에 있는 겁니다. 11,890에서 예, 여기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보셔가지고 어떤 수익 전략 가지고 가셔라. 예,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매수 지니까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매수 지니까가 지금 현재 저가가 12,411 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400선. 자, 일봉에 보시면 거의 이제 어제가 400, 저가가 401이었어요. 그죠? 어제 저가 근처 4,000, 12,400 라인에서 강한 지지 반등을 하면 그쪽에서 어떤 수익을 좀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큰 흐름에서는 또 혜영 마스터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당일 투자 전략은 매수를 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혜영 마스터님은 오늘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조금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차트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보니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3.11%로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저도 네.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설명했던 게 뭐예요? 50BP죠. 예. 50BP가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50BP에 대한 반영 여부가 회의록 이후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50BP가 시장에 반영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그게 언제예요? 이때거든요. 예. 저는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 50BP에 대한 시장 반영 요소는 굉장히 사실 적어요. 회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장 있잖아요.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이게 4% 반영치예요. 여러분들 이게 50BP 반영치고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예. 잭슨 홀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하락 요소는 반영이 12,000 레벨링까지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 기준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전환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이 12,000 지지값까지 한 번은 내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간 내는. 자, 두 번째 60분 봉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의록 공개가 이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잭슨 홀 회의죠. 네, 잭슨 홀 회의.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왜냐면 차트 강의는 지금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일목균형표에서 보면은 지금 주황선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두껍게 할게요. 중요한 네. 거니까. 자, 일목균형표에서 조금 간단하게 보라고 제가 항상 명심을 드려요. 웬만하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좀 보는 순간은 힘들다. 자, 지금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잭슨홀이 반영 중이죠. 시황은 하방이죠. 굉장히 간단해요. 시황은 하방입니다. 50BP가 반영 중이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차트가 밑으로 쏠렸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쏠리는데 아 이거 뭐야 붙어야 돼? 겁먹는단 말이죠 상황이. 예,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해선에서는 23시간 열려 해외 선물이. 예, 자다 일어나도 매매할 수 있는 게 해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첫 번째 이제 주황색 선을 보면은 일목산이죠. 일목산이가 맨 처음에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본다면은 스팬에 대한 돌파가 그러니까 1차 타점이에요. 이런 구간이. 자, 2차 타점이 뭐예요? 예, 기준선 저항이에요. 기준선도 저항 맞았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확인되시죠? 여기 이 자리.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스팬 저항이에요. 이게 하나의 추세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1번, 2번, 3번. 자, 근데 지금 스팬까지 저항을 맞았어요. 제가 무료 톡방에 얘기 드린 게 오늘의 고점 포인트가 이 스팬에 대한 저항력으로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 그대로 맞고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게요, 계속 내려갈까요? 라는 여지에 대해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오늘 높아요. 차트를 보아하니. 자, 일단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두 번째 힌트 드렸죠.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신경 쓰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같은 어떤 이게 크로스 교차,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에 대한 의미가 아니에요. 기준선과 전환선은. 방향성에 대한 의미예요. 방향성.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둘 다 하방으로 가고 있네요. 보이시죠? 초록선하고 빨간, 지금 주황선이. 이거 책 읽으면 나와요. 원전에서. 원전은 있는 기본 일목균형표에서. 같은 방향성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 추세적인 강도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전에 상승 추세를 가던 거나 하방 추세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방향성을 띄게 된다면은 같은 추세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지금 그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사실 매수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매도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타점 자체는 지금 좀 늦었거든요, 사실. 여기가 지금 1타점이고, 여러분들, 저항점이죠. 예, 여기가 1타점이에요, 여기가. 자, 2타점은 언제예요? 지금 틱 차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자, 틱 차트에서도 이제 파동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어제 지지부진 했잖아요, 사실 차트가. 재미가 없었어요, 어제. 예. 제가요, 이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무료 톡방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건 냉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올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렸다가.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해요? 여기서 흐지부지 흔드는데 뭐하러 해? 오늘 온 거잖아요. 오늘 하면 돼요. 예. 자, 그럼 틱 차트로 이동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추세가 강도가 하방으로 세게 나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웬만하면은 스팬 밑에서 돌아요, 차트가. 근데 보통 이제 대응 자체가 뭐 이제 우리가 변곡 사인 먹으려고 매수 보고 뭐 이런 사인을 보내는데,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구름대 보이시죠? 이런 구름대. 이 보시면 보통 내가 이제 시황을 읽고 어떤 확인하는 과정 내에서 스팬에 대한 재돌파 관점에서 다시 진입에 대한 타점이 나와요. 이런 구간, 예,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뚫릴 때까지 보는 거예요. 타점이 딱 나와요. 자,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밑에서 놀죠, 계속. 300틱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요, 지금 진입에 대한 타점은 원래 당초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그죠? 저항 여기서 나오고. 지금 들이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매도로. 회원님,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아, 절대요. 지금 기다려요, 일단은. 예, 네, 일단 기다려요. 그러면은, 추후에 이게 돌파가 나온단 말이죠, 차트가. 그럼 여기가 조정의 의미예요, 조정의 의미. 그리고 재하락으로 다시 재돌파가 나와요, 차트가. 재진입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지금 이런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은 이 구조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ETF 상품 관련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예. SOXL, 예. SQQQ, TQQQ. 이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히 기준점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모든 ETF에 대한 미증시, 지수 추종 ETF 상품은요,
12,000에 대한 기준점으로 모든 청산과 수익과 지니까 이 타점이 결정이 돼야 돼요. SQQQ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은 12,000 레벨링이 눌릴 때 모든 거를 다 청산하셔라. 예. TQQQ를 보실 때 12,000 레벨링이 되고 지지를 받았을 때 모든 진입에 대한 관점이다. SOXL 똑같아요. 그죠? 요새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와요. 아, 저는 질문은 받아들여요. 회장님, 지금 TQQQ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청산해요? 매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ETF 상품이라든가 그런 구조는요. 네. 하루 단타치는 상품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네. 이거는 천명마스터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누가 ETF를 단타쳐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수 추종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잃고 흐름을 따지는 건데 선물에서는 단타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화가 되지만은 ETF 구조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ELF라든가 네, 전체 이제 파생 상품 구조 내에서. 근데 그러면은 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읽고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언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다음 달 CPI 자체가 만약에 8.0% 떴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그때 그냥 예, 이제 TQQ 진입해 버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 말을 안 들으세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왜냐면 정답은 거기서 갈리는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에러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진입에 대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물건을 사갖고 수익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사갖고 막 가격 오르고 이러면은 행복해요. 시청자분들도 수익 많이 내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살 때가 아니네.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이제 상품이네. 하고서 네. 염두만 하고 있어야 되지.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거 사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시장을 지금 사버려요. 보는 그것도. 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눈길은 네. 어쨌든 간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보면 CPI 기준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거든요. 네. 예. 네. 만약에 이게 또 9.1% 떠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 조정치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겠네요. 거. 근데 만약에 CPI가 좀 8.5% 내외에서 좀 하방폭을 유지를 한다면은 시장이 50BP 반영을 이제 잭슨홀에 대한 시장 반영을 아예 끝내고 이제 올리겠죠. 저는 그 구조로 보고 있어요. 네. 예. 네. 왜냐면 연준의 목적은 물가 잡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게 증명이 된 게 지금 6월, 7월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금리를 더 이상 반영 못 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3.5% 이상에 대한 어떤 이 레벨링을 그대로 유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나왔던 게 이미 예, 여러분들 6월 CPI잖아요. 6월 CPI 때 9.1%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없네. 끝났거든요. 시장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으로 좀 구조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 말은 있어요. 이 말은. 명언이죠. 예. 우리 미국 국기도 될 수 있는데,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여러분들. 예. 진짜 명언이에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딥해야 돼요. 연준이 지금 내놓인 상황에 대한 시장 영향은? 이라고 좀 연결성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숙제예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네. 제가요,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섹터 이렇게 막 얘기 막 보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연준이 뭔 말 하는지 뭘 하는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왜냐면은 사실 주식 관련해서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직접적 이제 생각보다 쉽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미국? 야, 미국 은행이 뭔 상관이야? 예,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는 이 종목 보고 사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상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도 맞지만 미국이 올리니까 간단하게 미국이 올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천명마스터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모든 어떤 파생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12,000 레벨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를 이미 제가 조금 선제적으로 무료톡방에서 13,500부터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떨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의록 결과를 보아하니. 그게 2주 전이에요. 2주 전. 2주 전에 먼저 경고를 했던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는 신기세계를 보는 이유 자체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대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12,000 레벨링이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9월 CPI에 대한 타임라인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CPI 결과값에 의해서 50을 올릴지 75 올릴지 정확하게 이제 가이드가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60몇 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긴가민가해요. 사실 저도. 시장은 증시, 미증시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미증시 기준이에요. 코스피 말고 미증시 기준으로 저는 상승 전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50베이시스포인트에 대한 시장 영향인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틱차트 이동하면 예, 스팬에 대한 조정 돌파가 한 번은 드러날 거예요. 기다리세요. 예, 다시 재하방에 대한 돌파가 드러났을 때 진입 타점이 생깁니다. 이런 구간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을 이어가야 돼 오늘.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은 또 일목 균형표를 활용해서 오늘 나스닥에 대한 이 매도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2,000포인트 선이 시장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분명한 투자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속해서 불려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배워가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 배워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나스닥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에는 크게 올랐었는데 지금 현재 이 달러 강세 유지되고 있고 또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상승폭 그대로 되돌리고 있는데요. 4%대 하락하면서 9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EU가 에너지값 폭등 억제 긴급 조치를 준비하는 9월 9일 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들이 겹치면서 현재 좀 큰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천명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워낙 지금 뭐 정확한 답이죠.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하고 지금 일본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죠? 예. 너무나도 오늘 똑같은 그림이어서. 네. 이렇게, 작용 반작용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오늘 떨어질 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뭐 어제 이제 이게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이제 오펙이 9월 5일 날, 그죠?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또 했었고. 그다음에 리비아 사태, 그죠? 근데 오늘은 또 그게 역전이 돼서 이게 마치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참 요즘에 오일 투자하시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애로운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9월 5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투자 전략을 조금만 좀 그죠?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단타 위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애로점이 돼서 이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구름대가 상단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100달러대고요. 여기 하단이 89달러대입니다. 이 달러 여기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00달러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 어제 97달러 37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 여파가 반영이 되면 100달러까지 98, 99까지도 근접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그 여러 가지 또 유럽에서 또 저런 얘기 있었죠. 지금 저 천연가스가 예상보다 빨리 지금 저축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굿 뉴스가 되다 보니까 어제 상승물을 반납을 하고 다시 제로성 게임이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지만 내일 그 또 이제 미국 그죠? 저거 있죠. 발표 있죠. 재고 발표. 그거 보시면서 투자자 항상 확인을 하고 파월의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확인 사살한 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인 장타 위주로 투자하시면 절대 리스크가 커지시고요. 이 상품은 확인 사살한 후에 한 몇 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짧게 어떤 투자자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5일 오펙 플러스 회의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왕 마스터님도 동일하게 오늘 관망 들어주셨죠. 네. 어떤 이유로 관망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이게 왜냐면요. 네. 여러분 이게 이 시황이라는 게 어떤 그 레퍼런스가 충분히 나오면은 예. 이게 사실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FMC에 대한 구조,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금통위 전략 예. 이런 부분 거는 사실 한 달 전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유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나온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저는 유가 시황을 보면요 머리 아파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유가에 대한 변수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선행권님이 얘기하셨던 IEA 사무총장이 네.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할 수도. 예. 사실상 이거는 미국 편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미국 편이고 자 이제 오펙 플러스 이란 핵 협상 타결되면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CPI 결과값 앞두고 사실 유가 레벨링 끌어올려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이든에 대한 어떤 실망이죠 상황이. 그렇죠. 네, 물가를 못 잡았네. 예. 페드에 대한 어떤 타겟이 다 걸러가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달 CPI 보게 된다면은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 에너지 비용이 대다수였어요 사실상. 에너지 비용이. 지금 비축유 방출 때문에 오늘 유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갑작스러운 내용으로.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 저도 오늘 이 부분에는 천명마스터님하고 참 공감하는 거예요. 뭐냐, 오펙 플러스에 대한 어떤 결과치, 실제로 얘네가 감산을 하는지, 증산을 하는지, 사우디의 태도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자. 제가 만약에 사우디면은, 저는 그냥 미국 쪽 붙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근데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상황으로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적대시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결과치가 나올지 어떤 예상 자체가 하는 게 위험해요. 사실 결과값을 보고 후행성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유가의 전략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오펙 플러스에 대한 어떤 감산치라든가 이 회의 결과 에 대한 이후 대응이겠죠. 사전 대응이 아니라. 예. 뭐 우리가 FMC에 7월에 뜨면은 이제 9월에 있으면은 9월 CPI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CPI 보고서. 아, FMC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예, 근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후행성 대응이 맞아요. 후행성 대응이. 네. 변수가 많아서. 예. 이거 예측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냐면은 저도 이게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지금. 사실 유가라는 게 말 한마디 뭐 하면 튀어나오고 갑자기 이제 미국 쪽에서 협력해 갖고 오늘 같이 IEA에서 비축유 네. 방출. 그렇죠. 얘기 나와 버리고. 그 내일 또 갑자기 사우디가 또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9월 5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예정되어 있었는데 EU에서도 갑자기 이제 국제 유가 잡겠다라고 하면서 9월 9일로 회의를 잡았잖아요. 이제 회의를 보고 자기네들도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일까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결과는 무조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미국 말을 따르냐 네. 아니냐 이걸로 초점이 굉장히 맞춰질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트레이딩에도 전혀 늦지 않은 관점 자체 성립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예. 어려운 종목이죠. 유가가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네요. 우리가 더 어려워지네요. 예, 우리가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제 휘발유잖아요. 사실상. 예. 예. 오늘도 내일도 마주하는 이제 기름값. 이거라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느끼긴 편하겠지만 변동성 장세가 시황 장세가 어떻게 갈지 방향성 자체 확보가 안 돼요. 이런 변수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비축유 방출. 이거 예상외 갑작스러운 발표였다. 시장 하락 요소는 여기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다시 돌변해서 상승 전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한 또 글로벌 각국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5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EU가 곧이어서 9월 9일 회의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행성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이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일까요? 네. 그 잭슨홀 미팅 후에 9월 이제 미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닐라인 미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론 총재가 닐라인 여론 총재가 이런 말했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파월 발언 후에 상당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연은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식만 상승 랠리를 하더라. 아, 베어마켓 랠리만 하더라. 연준이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연준에 맞서지 마라.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저 해양 마스터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연말까지 무조건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죠? 하겠다는 거는 물가를 2%가 보일 때까지 무조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금리를 올리면서 그전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이 개인이나 가게나 어떤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감내해야 될 것이다. 그죠? 그게 지금 저는 핵심 키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결국엔 연말까지 얼만큼 하락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내년은 거두절미하고 올해 이제 4개월 왔습니다. 어쨌든 얼만큼 하락이 사람들 견딜 수 있어야 돼. 고통이라는 자체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하락을 연출하면서 올 연말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서명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잭슨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있을 이 시장의 항방에 대해서 짚어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실 수 있는데요. 아,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천명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두 분의 파트너님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